안녕하십니까, 돌프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라조기입니다. 라조기는 끝에 닭기가 들어간 대로 닭 요리인데 각종 채소랑 어우러진 소스가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먼저 재료로는 메인 재료인 닭고기가 필요할 거고요. 나머지 채소들, 표고, 죽순, 피망, 홍피망 대신에 홍고추를 대신했고, 청경채, 브로콜리, 샐러리, 그리고 배추, 마지막으로 목이버섯입니다. 목이버섯은 원래는 검은 목이를 많이 쓰는데 저는 검은 목이가 없고 백목이를 사놨던 게 있어서 백목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청경채가 너무 적네. 배추는 사실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옛날 집들은 배추를 라조기에다가 넣어줘요. 배추가 라조기에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그 샐러리는 샐러리 향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샐러리가 들어간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기왕이면 한 번쯤 넣어보시는 것도. 아, 죽순. 개인적으로 라조기는 저는 이 진짜 죽순을 먹는 맛에 먹는다고 할 정도로 라조기의 죽순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라조기의 죽순을 정말 좋아해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이 버리는데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썰어주면 예쁩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많습니다. 이거 다 넣으면 죽순은 한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정도. 아, 요 정도. 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넣어야지. 대부분이 닭 중식 요리 중에서 닭고기 하면 깐풍기만 알고 계신데 이 라조기도 상당히 맛있어요. 브로콜리 손질할 줄 아시나요? 브로콜리는 요 끝에 대쪽만 이렇게 해서 똑 부러뜨리면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요게 컷.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컷. 아니면 이게 칼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만 살짝 넣고 부러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요 대가 아깝다고 요 대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대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감도 뭐 영양가가 여기도 영양가가 있어서 쓴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맛이 중요한데 이 대는 기왕 꼭 쓰고 싶다고 하면 한번 삶은 다음에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먹으면 좀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조리를 하면 좀 식감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아, 또 빼먹을 뻔했네. 목이버섯 하얗죠? 백목이입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이렇게 채소는 준비가 됐습니다. 헐, 나 이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자르고 있었네. 어? 다 잘랐는데? 닭고기는 이렇게 탕수육 고기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주면 돼요. 닭고기 자르는 방법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탕수육 고기처럼 자르라는 거. 그럼 튀기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닭고기를 튀겨줄 건데요. 닭고기는 소금이랑 후추를 살짝 뿌려서 밑간을 해줍니다. 생강이 있다면 생강즙도 약간 짜주면 좋아요. 자, 그럼 튀김을 튀겨줍니다. 튀김 반죽은 누차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오늘은 감자 전분이랑 고구마 전분을 1:1로 섞은 반죽을 사용해서 튀김을 튀길 겁니다. 탕수육처럼 썰었기 때문에 그냥 탕수육 튀겨주면 돼요. 튀김은 소스에 버무리기 전에 한 번 더 익혀줄 거기 때문에 한 70% 정도만 익혀주면 됩니다. 닭이 익었으면 자, 그럼 이제 라조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조기 소스. 집에서도 종종 저는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 해 보세요. 자, 고추기름은 한 4큰술 정도 넣습니다. 고추기름 4큰술 정도, 그리고 마늘이랑 생강, 마늘 1티스푼, 생강 반티스푼, 그 다음에 파 살짝 넣어주고요. 향이 올라오면 이제 두반장 1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반장을 볶아줍니다. 두반장은 왜 볶는지 그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생략할게요. 두반장을 볶고 간장을 넣고 태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를 넣습니다. 재료를 살짝 볶아주다가 술, 1큰술, 굴소스 3큰술, 살짝 볶아주고 육수를 잡아줍니다. 육수는 삼국자랑 종이컵 하나랑 똑같거든요. 삼국자하고 한 4부 정도 종이컵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미원 1티스푼 하고 반 티스푼 정도 더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 1티스푼, 후추 살짝, 그리고 간을 살짝 간을 봐줍니다. 간은 어느 정도 계량이 딱 맞았기 때문에 간이 딱 맞는데, 여기서 조금 부족한 간을 소금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소금 아주 미세하게 한 꼬집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튀김을 아까 튀기던 걸 마저 살짝 더 튀겨주고, 아까 튀기던 거, 아까 70% 튀겼던 거 마저 튀겨주고 이제 소스에 버무려 줄 거예요. 소스에 버무리기 전에 소스는 전분칠을 해야겠죠. 전분 농도를 잡아놓고 튀김을 마저 튀겨줍니다. 기름 이제 빡 오르면 건져서 소스에 버무려주면 끝. 소스가 가장 팔팔 끓을 때 넣고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는데 전 참기름 대신에 고추기름을 한 큰술 더 넣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통 음식이 나갈 때 색깔이 안 예쁘니까 이런 홍피망 같은 거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만들면 라조기가 완성됐습니다. 소스가 살짝 부족한데 맛있을 것 같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라조기 먹어보겠습니다. 라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소랑 같이 어우러진 음식이라 이 닭고기도 닭고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죽순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젓가락질 잘 못해서. 아, 죽순 진짜 안 잡히네. 이 죽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씹히는 식감이 좋아요. 잘 튀겨져서 튀김도 바삭하네요. 근데 냉장고에 오래 있어서 닭 냄새난다. 내일 설사 좀 할 것 같아. 먹어봐 일단. 영상을 안 찍고 있는 동안 그냥 좀 휴식도 했고 가게 장사하면서 좀 이렇게 가게가 일찍 끝날 때는 영상을 안 찍고 그냥 집에 가서 에너지도 좀 충전하고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영상이 업로드 잘 안 돼서 죄송해요. 샐러리가 들어가야 이 향도 은은하게 나고 라조기의 맛이 좀 더 풍부해져요. 배추가 안 보이냐? 배추가 너무 쬐끄만 걸 넣었더니 숨이 죽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배추도 맛있어요. 휴가도 다녀왔고 에너지도 충전하고 멘탈도 좀 충전을 했으니까 앞으로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꼭 라조기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상 글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